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건 리포터입니다. 현재 지금 평균 어린이들이 받고 있는 평균 용돈 실태를 조사하러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 때마침 지금 바로 앞에 한 어린이가 있군요. 학생 혹시 인터뷰스 가능? 아, 됩니다. 좋았어요, 학생. 바로 여기로 오시겠어요? 엄마, 나 방송 탔어. 학생 그 이름이랑 나이 좀 알려주겠어요? 아, 저는 그 인야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이구나. 유치원에 다니는 요르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르르 어린이, 혹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받고 있는 평균 용돈이 5,000원이라고 하던데, 현재 그럼 요르르 어린이가 받고 있는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저는 한 달에 1,000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르르 어린이. 아유, 드라마가 요즘에는 스카이캐슬이 제일 재밌다니까. 아유, 리아야, 저거 좀 봐. 너도 저렇게 돼야 돼, 응? 나도 잘생긴 사람 될 거야. 다녀왔습니다. 아, 유루 언니. 엄마, 엄마, 엄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나 오다가 방송 탔다. 방송을 탔다고? 그게 뭔 소리야? 방송을 타다니? 아니, 집으로 오는 길에 막 엄청 많은 카메라랑 또 앵커가 있는 거야. 나보고 인터뷰해달라 해서 인터뷰했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뉴스에 나올 거야, 내가. 뉴스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요루가 길을 가다가 이제 뉴스 인터뷰를 하게 된 거네? 그치. 아, 그러면은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면은 오늘 9시에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 새끼 이뻐라가지고 이뻐. 아유, 안 되겠다. 엄마가 이쪽 저쪽 우리 이쁜 요루를 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겠어. 어, 태기네 엄마. 그래요. 아유, 잘 지냈어요. 아이, 다름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오늘 저녁에 9시 뉴스에 어쩌고저쩌고. 아이, 다른 데서 전화를 해야겠어. 아유, 아이, 그래요. 순이네 엄마. 아유, 그래요. 그래요. 잘 지냈어요. 아, 우리 딸 있잖아요. 룰루랄랄라, 빨리 퇴근하고서 집에서 야구나 봐야지. 바둑아, 안녕. 아유, 아, 여보, 나왔어 오늘.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우리 남편이 온 것 같아서. 아유, 여보. 아유, 무슨 일이야 이 저녁부터. 아유, 지금 우리 요르를 엉덩이 팡팡 때려가면서 칭찬해주고도 남을 칭찬을 더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 뭘 칭찬을 해. 뭔데 뭔데. 어? 아니, 우리 요르가 글쎄 길 가다가 어, 아니, 뉴스 인터뷰를 했다지 뭐해. 오늘 저녁에 나온대요. 아니, 오늘 그러면은 9시 뉴스에 요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 오늘 나온다고. 아니, 오늘. 이거 동네방네 다 소문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TV 나온다고? 어? 안 그래도 태기네 아줌마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쪽 집에도 전화하고 순이네 아줌마한테도 전화하고 아주. 아이고, 안 되겠어. 오늘 TV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직관해야겠어. 야, 김이야, 나와, 나오라고. 내가 아빠가 앉을 거야. 어, 좋았어. 아우스도 빨리 틀어. 어, 빨리 틀어. 틀어. 어, 드디어 나오는구나. 어, 요루루가 언제 나올까? 어? 어? 저 요루루 아니야? 하. 네, 그렇다면 요루루 어린이, 혹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받고 있는 평균 용돈이 5,000원이라고 하던데, 현재 그럼 요루루 어린이가 받고 있는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요? 저는 한 달에 1,000원을 받습니다.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자라고 있는 새싹인 어린 초등학생들은 겨우 1,000원이라는 적은 용돈으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보!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닌데? 불만제로래, 불만제로! 아니, 아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다 소문을 냈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 딸한테 한 달에 천 원밖에 안 주는 짠돌이 짠순이로 다 기억되겠는걸?
아이고. 아이 우리가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줬나? 아 여보 잠깐만 응?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거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부장님? 여보세요. 아이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너 임대리 집인가? 아 임대리 맞나?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임대리 그거 참 내가 방송 방금 방송 보고 전화한 건데. 예. 아니 한 달에 1,000원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제가 그러면은 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또 그래 한 달에 1,000원이면 요즘은 깎아도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이 여보 지금 부장님한테요 한 소리 왔어. 이 무슨 동네 방네 이거 완전 창피하게 생겼다고. 아이 완전 창피해 완전 창피. 어 잠깐만 여보 나도 지금 전화가 오는 거 같은데. 아이 이거야 핸드폰이 입산 태태기 아줌마 아니야? 이거 큰일 났구만. 빨리 전화 받아봐. 네 태기네 아줌마. 아유 요리네 엄마. 아유 이게 실화야 사실이야 뭐야? 응? 아니 우리 집이 그렇게 짠돌이는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얘한테 한 달 용돈을 1,000원을 줘요 1,000원을. 응 내 내 딸도 한 달에는 만 원은 줘요 만 원은. 아유 내가 소문 다 낼 거야 아주 짠돌이네 집안으로. 아니 아줌마 아줌마. 아이고 끊으셨어. 아이 그 나는 뭐 좋은 뭐 어디 뭐 어린이 뭐 그런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줄 알았는데 상 받아가지고 TV 나온 줄 알았더니 아유 불만 제로에 나갔네. 아유, 여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유 요리야 뭐 할 말 없어? 아니 그래도 난 TV에 나왔으니까 이제 인기스타라고 인기스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유 이제 큰일 났구만. 아유 너 뭐야 올라갔어. 이 나한테만 난리야!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아유. 아 오늘도 상쾌한 아침. 뭐야 우리 딸아 우리 집 앞에 왜 이렇게 애들이 많지? 혹시 내가 TV에 나와서 인기 스타가 된 건가? 아 어떡하지 이놈의 인기를 내가 주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 맞아 맞아 내가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요르르야 요르르. 아 정말 피곤해. 야 요르르야. 어? 유치원 가자. 그래 가자. 야 근데 요르야 응? 무슨 일이니? 너 그거 진짜야? 어떤 거 어떤 거? 말하지 말라니까 어때? 아 진짜냐고? 맞아 내가 어제 오스 뉴스에 방송을 탔지. 야야야야 친구 어? 왜? 맞다 얘 맞네 긴가민가 했는데. 아 맞았어? 에이 얘 맞대. 에이 요르르 너 가난뱅이였구나. 에이 내가 왜 가난뱅이야? 한 달 용돈이 1,000원이야? 야, 1,000원이면은 피카츄 돈가스 두 개 먹은 끝이네. 야, 어쩜 그렇게 돈이 없대? 아니, 저 1,000원 너네는 얼마 받길래 1,000원이 적은 거야? 그렇지. 나는 일단은 한 달에 3만 원 받아. 나는 한 달에 2만 원. 그래도 거지 아니야. 네 거지 아니야. 거지 아니야. 거지 아니야. 거지 아니야. 요르르는 거지예요. 요르르는 거지예요. 어쨌든 도망가. 제가 1,000원밖에 못 받았대. 정말 거진가 봐. 아유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들기도 하네. 아유 여보 큰일 났어. 진짜 요루루가 인기스타가 되긴 했나 봐. 내가 요루루 용돈을 올릴 때까지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래. 아유 나도 아유 시장 갔다가 아유 동네 할머니들이 어찌나 욕을 하는지. 아이고
넌 아까부터 여기 앉아있어 왜? 어? 나한테만 난리야. 여보 이제 큰일 났어. 아이고. 아휴 안되겠어. 그러면... 노래 무슨 일이야? 어? 유치원 안 가고 말이야. 어? 아니 가는데 애들이 막 나보고 거지라고 놀려. 한 달에 용돈 1,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놀려 애들이? 아 여보 우리 그냥 우리 애한테 1,000원 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난 너무 억울해. 아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냥 요루루가 1,000,000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면 되잖아. 아 그래 그래 요루루한테 용돈에 10,000,000원을 주지만 1,000,000원이라고 하고 다녀 알겠지 요루야? 알겠어. 아 그리고 여보가 저번에 샀던 그 명품 블라우스 있죠? 이거 요루루한테 좀 입혀봐. 어 아유 그래 우리 요루루 옷 한번 입어보자. 올라가서 입어 올라가서. 너 뭐요 아까부터 웃어. 아유 요루야 내려와봐 어때요? 아유 확실히 애가 뷰티가 나 확실히 1,000,000원 받았다고 속일 수 있겠어 그치? 좋았어 그러면은 다시 그 기자를 찾아가서 다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어? 좋았어 알겠어 요루야 우리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자고. 알겠어.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거지라고 해? 기다려라 뉴스. 네 현장에 나와있는 이건 리포터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한 달 용돈을 1,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또 다른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학생 왜요?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름에 7살.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한 달에 받고 계신 용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1,000,000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확실히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냈겠지? 어? 이번에 우리가 용돈을 많이 준다는 걸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1,000원에서 이제 1,000,000원이나 준다고 말이야. 어? 그래 이제 TV가 시작하는구만. 맞아 나온다 요루루 저기 나온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한 달에 받고 계신 용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1,000,000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무려 한 달에 1,000,000원이란 용돈을 받은 초등학생은 바로 저렇게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인터뷰를 응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야? 용돈 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더니 많이 준다고 또 이제 막 난리야